대구와 포항을 오가는 시외버스 기사 이영돌 씨는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이 큰 근심거리입니다.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그동안 해오던 추가 근무를 할 수 없고 그러면 월 5-60만 원의 임금이 줄어 당장 아이들 교육비를 걱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여가생활 같은 건 못하지. 기본적인 생활만 먹고 살고 이제 먹는 것밖에 이제 그것밖에 못하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는 심야버스 기사들에겐 치명타입니다. 수당이 많은 야간 근무가 줄어들어 경력 20년 차 버스 기사의 경우 한 달에 최대 100만 원의 수익 감소가 예상됩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어 먹으려고 심야를 선택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밤새도록 새벽 12시 1시대가 올라가가지고 이게 우리한테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 12시간씩 한 달에 23일가량 일하는 경북 지역 버스 기사들. 근로시간 단축으로 하루에 11시간, 근무 일수는 월 20일로 줄여야만 근로기준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수당을 포기해야 하는 기사들은 일하는 시간이 줄더라도 현 임금 수준을 보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신규 기사를 채용해야 하는 버스 회사들에게도 감당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경북 지역 버스 회사들은 당장 이번 달부터 장거리 노선 폐지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첫차 시간하고 막차 시간을 줄이든지 뭐 없애든지 그렇게 하고 긴 장거리 노선은 중간에 부득이 근로시간 때문에 노선을 잘라야 되고. 버스 노선이 줄거나 폐지되면 경북 도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민원 발생이 우려됩니다. 위기에 몰린 경북 지역 버스 기사들은 준공영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막대한 재정 부담이 뒤따를 수밖에 없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TBC 박용훈입니다.